SNS에 올린 글이 논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윤재관 전 청와대 비서가 쓴 책, 나의 청와대 일기를 거론하면서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열심히 일했고 달라지려 했고 단 한 건도 금품과 관련된 부정 비리가 없었던 당시 청와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 민주당 일각에서 이동관 방통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부정 비리가 없었다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배우자의 인사청탁 의혹이 불거진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자 타깃으로 삼았다라고 보세요, 장 소장님? 아니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금 기억을 잘못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국민의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뭐 전병헌 전 정무수석 뇌물수수로 감옥까지 갔다 왔고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조국 전 민정수석,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습니까? 또한 청와대 행정관 중에 한 분은 변호사인데 민정에 있으면서 옵티머스 주식 숨기고 6월까지 근무했다가 본인 전환 차명 전환해가지고 남편도 그만두고 감옥 가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의 시절에 어떠한 부정부패 비리가 없었다라고 기억하시는 것은 조금 기억을 잘못하시는 팩트 자체가 거다. 아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